본대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괜찮은 물건 찾으러 나서보죠. 이철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실 번호는 똑같아요. 끝자리 6391번, 2077-6391번 계속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화면 통해서 물건 첫 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8년 4월 준공 예정인 물건은 분양 면적 48.35제곱미터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봅니다. 방배동 가실까요? 수장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할까요?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첫 번째가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보통 역세권으로만 붙은 게 5분 이내를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본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분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아주 천천히 걸으셔도 5분. 따라서 방배역, 순환선 가장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 방배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에 초역세권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방배에서 내방역에서 서초까지 직결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바로 서리풀 터널 이제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을 경우는 서초와 직결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 통근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건지 주변에는 지뢰밭처럼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주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주수가 계속해서 받쳐주는 지역. 또 마지막 하나는 재건축이 이주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주변에 노후한 주택이 많다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살면서 같은 동급을 얻을 수 있는 신축 주택이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 물건도 좀 딸리는데 이렇게 신축 풀옵션을 다 갖춘 투룸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포인트 1번. 방배역에서 도보 3분 거리. 가까운 곳이네요.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보통 남자분들이 뛰어서 가신다 그러면은 뭐 한 2, 3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큰 길에서 방배역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번만 꺾어지면 바로 물건지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도 쉽고요. 뭐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분들 귀가하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방보동 가면 좀 먹자골목도 재래시장 같이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역에서도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이 근처 여의도라든지 뭐 강북쪽이라도 도심권에 출퇴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도심권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방배동 그러면 재건축도 진행이 됩니다만은 서울고 뭐 상문고라든지 서문고라든지 서문여고라든지 주변에 뭐 이수중학교 그만큼의 많은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명문 선호원 학군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학군이 받쳐주고요. 또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항상 임차 수요가 차고 넘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물건지는 방배의 뒤쪽에 있습니다만 바로 맞은편 건너편에는 또 백석예술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학생들 임차 수요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리풀 터널 공사 들어간 거 대부분 아실 텐데 바로 이제 내방에서 서초가 직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리풀 터널을 밑으로 돌아서 위로 돌아서 이렇게 서초를 갖다 습니까 강남 쪽을 이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구 그러면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 있는 지역구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서울에서 많은 문화 시설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에 사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만큼의 문화 재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강남과 직접 연결되는 재건축 지역이라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이제 강남권은 가까운데 거리상은 가까운데 네. 차 타고 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결코 가까운 게 아니죠. 그렇죠. 특히나 출퇴근 시간대. 네, 특히나 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리풀 터널, 장제 터널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요. 정말 내방에서 서초까지 터널 하나만 통과하게 되면 직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서초, 강남 쪽에 있는 서초 쪽보다는 반대편 쪽에 있는 이곳의 방배 쪽의 혜택이 훨씬 크다는 건 아마 좀 잘 아실 테고요. 따라서 이렇게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을 경우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배 재건축 사업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가장 큰 단지가 바로 이제 방배 5구역인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예정대로라 그러면 1, 2번 올해 봄부터 2주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또 3구역부터 시작해서 13구역, 14구역, 또 6구역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리처분을 신청을 해놓고 또 인가를 받아놓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4년까지 계속해서 재건축 이주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이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주세가 신축 다세대로 그대로 옮겨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당역 그러면은 지금 이제 2호선과 4호선이 이제 순환 환승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 한 2만 평 정도의 서울시 부지가 있는데 이곳이 한 40층 건물에 주상 복합 건물이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당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요. 물론 사당과 이거 2호선을 갈아타는 곳의 환승 시간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을 통과하는 이 교통 교류 시간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이 복합 환승센터가 또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이곳 방배까지도 그 교통의 흐름이 같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는데요. 생기실 텐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제가 이곳을 이제 겨울이면 계속 왔다 갔다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건축주가 얼마나 그 신경을 써서 짓는지가 눈으로 다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곳은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건축주가 집을 짓고 그냥 팔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1층에는 근린 시설 상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곳에 이제 전담 부동산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주인은 이제 이 건물의 관리까지도 같이 맡기게 되는데 정말 그 바닥재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곳을 제가 그 콘크리트 칠고 또 내부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정말 최근에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집주인이 내 집을 짓는다는 심정으로 짓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낄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집을 지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투룸이기 때문에 방과 방 또 가운데 거실이 있으면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또 뭐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 옵션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주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까 방배에 있던 학군을 보고 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적의 작품으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쳐주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도요. 가격 살펴주세요. 자, 이곳 현장 한번 가보시면은 방배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몰려있다는 걸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방배동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보물건 매매가 3억 4,500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예상했을 때가 한 3억 정도, 그러나 이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만 전세 3억 예상해서 보신다 그러면 투자 금액 4,500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12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가시는데도 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9,500과 갭투자 시 4,500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정말 안전한 공실률 없이 투자 수익을 꾸준히 올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하시러 갈 때 유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챙겨주신다면. 예, 보통 방송에서 이제 뭐 역세권 이렇게 하면은 가서 보면 5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자, 네. 현장 정말 방벽에서 나와서 한 번만 꺾어지면 물건지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곳은 실수요자분들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 충분히 살다가 나중에 매매를 해도 그만큼 시세차익이 보장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왔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다면 끝자리 6391번 눌러주세요. 2077-6391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 한번 열어보러 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가겠습니다. 용두동 다세대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9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4층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봅니다. 이 물건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거예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할까요? 요즘에 정말 소액을 투자를 해서 뜨는 지역이 바로 동대문, 이 중에 청량리 지역인데 이곳은 제가 이제 그 설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아는 분만, 친한 분들만 소개를 해서 짬짬이 투자하는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집값 상승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곳이 청량리의 개발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50층에서 60층 건물들이 올라올 정도로 이곳에 아주 마천루, 그러니까 스카이라인 자체가 바뀔 정도로 초고층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청량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주택 가치를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청량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굉장히 시장들 많죠.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학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 제기 일동이 일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재래시장이라든지 학교가 많다 그러면 임차세가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임차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방배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낙후된 건물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반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신축의 수요가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막 예전 빨간 벽돌들을 헐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신축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전세들이 금방금방 빠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은 신축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 개발 호재를 이 물건이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 청량리 개발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자, 청량 일대를 한번 가보시면은 철거를 다 해놓고요.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량리는 뭐 GTX도 지나가고 KTX도 지나가고 광역철도망이 뭐 두 개, 세 개가 들어온 지역인데, 바로 4구역.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집창촌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다 철거가 되고 이제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청량리 일대가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은 여의도 가시면은 63빌딩 있죠. 요즘에 이제 63빌딩보다 훨씬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만은, 이 63빌딩 이곳에 다섯 개를 청량리 벽사 바로 아래쪽에 옮겨 놓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청량리가 그 정도로 개발이 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초고밀도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량리 일대가 이만큼의 상권이 늘어나면서 업무율이라든지 여기 종사자들까지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뭐 결혼 세대라든지 싱글 직장인들도 수요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혜택을 바로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량리는 일반 뉴타운이 아니라 균축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상업 업무 시설이 아파트와 더불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복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청량리 4구역뿐만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오면 또 동부청과 시정도 역시 철거를 다 완료해놓고 펜스까지 쳐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동부청과 시장은 50층 건물, 청량리는 60층 건물이 같이 9개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보물근처에서 바로 앞에 내다볼 정도로 근거리의 개발 호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부청과시장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변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또 재래시장들도 굉장히 좀 많이 몰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벌써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한방산업진흥센터들이 개관을 했죠.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약재 70%를 담당하는데, 이만큼 많은 특성을 가진 재래시장부터 학교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청량 밑에 용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입지적인 여건 훌륭하고요. 이제는 공실에 대한 우려는 없나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임대 수요가 풍부하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 공실이 생긴다 그러면 월세를 받은 분들 같은 경우 두 달, 세 달 공실이 생긴다 그러면 1년에 수익률 자체가 확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재래시장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청량리 때 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경동시장부터 시작해서 양양시장, 청과물시장, 농수산시장, 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쪽에 서울시립대학교 있죠. 바로 건너편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뭐 외국어에다라든지 경희대, 이렇게 많은 대학군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데다가 또 역에서 가깝죠. 그 다음에 이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고요. 따라서 시장 상인과 더불어서 학생세까지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 임차 공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도 한번 살펴봅니다. 물건은 어때요? 자, 일단 방송을 보고 가신 분들 중에 막 이제 건물이 올라가거나 이제 터파이 공사가 있으면 실물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물건은 이미 작년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분양이 되고 마지막 몇 개 안 남았는데, 가서 보시면은 어떤 재질로 마감이 됐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 그다음 필로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갖춰진 거 한번 눈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1, 2인 가구라든지 젊은 직장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 뭐 이곳에 실제 사시는 분들도 실수요자분도 전혀 내 집 마련에 어떤 그 손색 없이 충분히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세나 월세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투자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이 다른데 전세 가격에 최전세 가격도 되질 않습니다. 자, 매매가 2억 500입니다.
3억 500이 아니고요. 2억 500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한 1,50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1억 9천 대부터 전세가 출발하기 때문에 2억 500의 분양가인데 전세를 1억 9천에 맞춘다 그러면 1,500 정도 투자가 되겠죠. 굉장히 적은 금액, 1,000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가능한 지역인데 바로 동대문 일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순위 대출을 한 1억 한 2천 정도 활용을 하시고요.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 월세는 60에서 한 70 정도, 65만 원 정도 책정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월세 투자시도 7천 인치에 들어가지 않죠. 6,500 정도의 월세 수익, 월세 투자시 6,500 정도 투자를 해서 매월 60에서 70 정도의 월세 수입을 챙기긴 챙기시되 나중에 창량리 개발로 인해서 어떤 시세 차이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이철웅 소장의 무료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이철웅 소장의 무료 세미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2077-6355번으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궁금증 있으실 거예요. 끝자리 6391번 방송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우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